인생 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는 자신이 설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공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적대적인 정신 자세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원하는 것마저 쫓아내는 가난에 찌든 태도를 가지고서는 성공과 풍요를 우리는 끌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가난에 찌들어 버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으로 가는 길은 막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이란 하나의 사물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은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일정한 성질을 가집니다. 만약 우리가 결핍이라는 생각에 매몰되면 가난을 두려워하면 이 가난이라는 생각이 우리 삶의 조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가난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생각을 던져버리고 성공을 열망해야 합니다. 풍요와 번영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에 어울리는 생각입니다. 부자로 풍요롭게 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생각 속에 창조적인 힘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창조자이며 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의 습관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환경으로 자신을 둘러쌀 수도 있고 결여된 환경으로 자신을 둘러쌀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꿈꾸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상한 것들을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 가난 속에서 궁상을 떨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삶이나 환경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편협한 생각일 뿐입니다. 과학적이고 정신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래하는 것이 성공이요, 번영입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성공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골몰하며 살아갑니다. 가난에 대한 공포, 수입과 지출을 맞추지 못해서 어쩌나 하는 불안,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신을 불행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과 불안이 자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난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앞날이 아무리 캄캄해도 자신의 환경이 아무리 고된 것일지라도 자신에게 이롭지 않는 것은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하면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기를 꿈꾸고 바라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과 부를 꿈꾸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내어 정신적인 부를 축적해 갑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공에 대한 사진을 마음속에 찍어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쌓고 싶은 부에 대한 구조를 세세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가짐을 성공에 맞추어야 합니다. 풍요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풍요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얻고자 노력하는 것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쏟는 노력에 비례해서 우리는 성취할 뿐입니다. 마음으로 풍요를 느껴야 합니다. 태도와 몸짓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확신이 발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외부적인 가난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내부적인 정신의 가난을 정복해야 합니다. 오늘의 긍정 루틴은 오리 쓴 스웨트 마든 지음 신현돈 옹김 다리 미디어에서 나온 불을 노래하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